아침 일찌감치 수원에서 출발. 의왕과 구리 동두천을 지나 2시간 반 만에 도착한 곳은 연천군입니다. 인구 4만 4천 명의 연천군은 경기도에서도 교통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경기 북부 연천군에서도 최북단인 신탄리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요. 서민의 발이 돼준다는 버스 환경은 어떨까요? 승객이 적은 탓에 이곳을 다니는 일반 버스는 단 한 대에 불과한데요. 혼자 타고 올 땐 좀 불안해. 그거야. 왜 불안하지? 혼자 여기까지 달고 오려면 그 아저씨들은 짜증나지. 대강리에서 다 내리면 그냥 가는 건데 신탄이까지 나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난 미안하고 그 사람은 좀 짜증나고 그러겠지. 어떠세요? 좀? 좋은데 기사들만 대강리에서 오는 한 사람 타고도 와야 되잖아. 근데 안 온다는 거 그거 불편해요. 왜 안 온다? 기사들이. 안 온다는 거는 아닌데 오면 미안한 게 아니지. 얼마나 투덜대고 그러는데. 그 기사들이. 그러면 그거 하나 불편이지 다른 건 없어요. 교통은 좋아요. 시골치고는 교통 좋지. 타는 사람은 미안해지고 태워주는 사람은 짜증나지만 그래도 시골치고는 교통편이 좋다는 연천군에서 이번엔 택지 개발이 한창인 의왕시 장안마을로 가봤습니다. 신축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앞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인데요.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아서인지 이렇게 실제 버스 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자주 오나요? 여기는 버스길 아니잖아요. 아직은 안 오시죠? 예, 안 오는 거죠? 예, 예. 어머니 버스 타시는데 혹시 뭐 불편한 거 없어요? 평소에 이용하실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관대한 주민도 있지만 입주가 시작된 단지 주민들의 경우는 버스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빗발친다고 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바로 새 경기 준공영제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올해 교통 정책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버스 준공영제인데요. 이 정책이 어떤 건가요? 노선입찰제 기반의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제도고요. 노선입찰제 핵심은 일단은 운송업체에게 영구적으로 면허 주지 않는 사업의 범위와 기간을 한정하는 한정 면허와 그 다음에 입찰이라는 제도를 버스 행정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이 소유한 버스 노선을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 회사가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겁니다. 노선 소유와 운영을 분리해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버스 업체가 자발적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꾀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경도는 올 하반기 16개 노선에 광역버스 120대를 노선 입찰제 방식으로 시범 투입. 앞으로 시내외 버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시군과 그리고 경기도와 앞으로 생길 경기교통공사가 3자 그 사무위탁 협약을 맺고요. 맺어서 시군의 어떤 열악한 행정 인력을 고려해서 우리 경기교통공사가 그런 행정을 좀 담당하게끔 그렇게 할 생각이고. 민선 7기 경기도가 설립하는 경기교통공사는 경기지역 대중교통수단의 통합관리와 운영을 맡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입니다. 31개 시군의 버스와 철도, 택시 등을 통합관리하고 경기복지택시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담당합니다.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버스업체들은 비상.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하려면 약 8천 명의 추가 채용이 불가피한데요. 경기도는 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업체에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100에서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가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